천도는 염불로 오는 게 아니고 광명의 빛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야. 오늘 백중 이제 우란분절이라고도 하죠. 네. 오늘 그 합동 천도제를 지내줬는데 내가 그냥 정성을 들여서 천도를 했어요. 이제 아홉 분이 이렇게 오늘 신청을 해서 이제 천도를 내가 오늘 잘 했다고. 에? 네. 그래가지고 오늘 영가분들이 오늘은 내가 전부 다 용화세로 다 보냈어. 그래서 천도를 잘 하고 또 이제 백중하면은 이제 영가들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엄청나게 많이 와요. 개신들도 오고 또 천도제를 안 지낸 분들도 이제 영가들이 오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 개신들 용화사의 객신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동안에 법회할 때마다 오고 맨날 왔는데 오늘 한 500명을 천도를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천도는 염불로 오는 게 아니고 광명의 빛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야, 영가가 빛으로 오지. 육신이 없으니까. 영가는 육신이 없어요.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 빛으로 와요. 그 영혼은 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이 언제 죽어버리고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영가분들이 많이 왔어요. 와서 오늘 내가 많은 영가를 한 500명을 내가 좀 천도를 해 주어서 다 좋은 대로 환생의 길로 다 보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천도제를 올린 분들 오늘 아홉 분인데 오늘 내가 자 천도를 해서 광명의 빛으로 자기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나쁜 업을 다 소멸해서 영가의 그 귀신이지. 그렇죠? 네. 그 영가들을 광명의 빛으로 수배를 주어서 용화세로 다 내가 보냈으니 이제 좋은 데로 다 가셨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에? 벌써 11시 반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들 배고프니까 오늘은 내가 이제 짧게 할 테니까 그 백중 하면은 영가들이 많이 기다려요. 그게 나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 짓도 못해요. 죽은 사람은 하겠어요? 육신이 없는데 아무도 못해. 죽은 사람은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서 뭐든지 이루고 살아서 내가 생불이더라고 내가 수턱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라니까. 아무 짓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런데
용화사는 참 좋은 절이죠. 천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화사에 와서 내가 수배를 받으라고 내가 수없이 내가 일러줬잖아요. 네. 죽은 영가도 수배를 해서 보내는 천도는 거지. 그냥 가시오 이런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그거는 이제 태아들이 있더라고. 막 태아들이 있어서. 근데 울어싹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 태아들은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보도 못하고 생이나 다 죽은 거니까 원통하지. 근데 태아나 뭐 나이 먹어서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영혼은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에? 네. 그래서 천도를 내가 잘 해드렸으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싹 이제 지워버려야 돼. 잘 해드렸으니까. 에? 네. 잘 해드렸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그 7월 7석 또 7월 백중 이잖아요. 네. 이게 7석 하면은 뭐 칠성 부처님이 이제 있어서 이제 공을 이린다. 예? 네. 백중이 돌아오면은 이제 조상님께서 이제 공을 이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 그 조선 땅이 그 들어서기 초기에는 이제 그런 게 원래 없었어요. 없었고 원래 이제 그 농부들이 모슴들이 이제 모슴들이나 농부들이 여름에 땀 흘려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면은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농사 안 짓고 놀아도 바깥에 나가서 한번 돌아다녀 봐요. 땀이 나고 못 돌아다녀, 운동도 못 해. 그런데 농부들은 그 더운 데 가서 일을 하잖아요.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논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농부들이 일을 하니까 그 날을 정해놓고 쉬라는 거예요. 칠세도 쉬고 백중에도 쉬고. 그래서 그 원래 그 농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무슨 칠성 부처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복을 주고 인간이 칠성 부처한테서 왔다 또 이리 쌓고 이게 종을 못 잡죠.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은 뭐 윤회를 한다 뭐 죽어서 다시 뭐 몸을 받으러 온다 해서 하는데 아 오기는 뭐가 와요? 그러면 사람만 오고 그러면 뭐 소나 돼지는 못 오나? 죽어서? 그렇잖아요. 생명체는 똑같은 건데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똑같아요. 이런 꽃이나 풀이나 나무나 똑같아, 사람이나. 알았어요? 네. 똑같다니까. 틀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게 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죠. 이렇게 꽃이 세상에 나와서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잘 봐요. 얼마나 좋아요. 좋죠? 네. 이게 사람이나 똑같다니까. 야는 이제 꽃나무 야들은 오래 못 살아서 그렇지. 사람이나 똑같아요.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살다가 죽으면은 내가 그렇죠.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이 뭐냐면 그게 공사상이요. 여러분들이 그 공사상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지. 근데 그 공사상이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공사상을 안고 가는 거라니까 죽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뭐 학자들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이 공사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더라니요.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 나밖에 몰라. 알았어요? 얼마나 어려운데.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공사상 물으면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말인데 그걸 아는 셈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야. 그걸 알아야 그걸 알아야 공사상을 알아야 내가 오고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내가 오는 거 세상에 또 세상을 또 살고 떠나는 거 이것을 공사상을 알아야 알 수가 있다. 네. 근데 공사상을 모르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가 보다. 아이고, 이제 죽어야 되려는가 봐. 이래서 가는 거지. 네. 자기가 왔다 가는 것을 위치를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겠지? 네.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세상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떠나는구나. 떠날 때는 다시 내가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모르고 살다 죽어버리면은 참 이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한테는 가장 소중한 그 공사상, 그 다음에 연기법. 알았죠? 네.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살고 있는 이 지금 이 마음이 연기법으로 살고 있고. 알았어요? 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연기법으로 살고 있다니까. 그리고 살다가 떠날 때는 이제 공사상으로 가는 거야. 그래야 다시 올 수가 있지. 안 그러면은 가면 끝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잘, 이게 공사상이 굉장히 어렵다니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일러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반갑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오늘 천도도 영가가 있으니까 내가 천도를 했지. 영가가 없으면 천도를 어떻게 해요? 뭔가 무엇을 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영가가 있기 때문에 천도를 할 수가 있다고 얘기야. 네. 그러면 그 영가가 뭐냐 이거죠.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영혼이요 공의 사상. 알았죠? 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그것도 없으면은 못 갖고 천도를.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돈도 많고 잘나도 죽으면 끝나는 건데 원래 잘난 사람하고 잘난 사람은 돈이 많은 게 잘난 사람이 아니오. 알았어요? 원래 잘난 사람은 죽어서 다시 올 수 있는 사람이 잘난 사람.
아, 불편하요? 네. 갔다가 못 오면 그 뭐야? 하묵사 가운데 표수라고 그러죠. 하묵사 가면 끝나는 건데. 네. 다시 갔다가 올 수 있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라니까. 똑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공의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 네. 응? 네. 그것만 배웠어도 여러분들은 큰 풀세한 거야 이제. 천도란 영가가 전생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 걸 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은 원래부터 금이지 금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부처도 원래부터 부처로 오는 것이지 기도나 참선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바세계 오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주인이시며 대광명의 빛으로 용화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생들은 광명의 빛을 받지 못하고 죽어서 모두 소멸하였지만 중생을 구제하고자 용화미륵 부처님께선 광명의 빛, 꽉 찬 공의 사상을 가지고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광명의 빛을 받아야만 꽉 찬 공의 사상이 됩니다. 용화미륵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광명의 빛이 바로 꽉 찬 공의 사상입니다. 수계란 미륵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받으면 내 몸에 광명의 빛이 들어와 생불이 되는 것입니다. 사바세계에 오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은 감나무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좋아진 거는 제 마음이 가장 먼저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서로 부딪힘이 있었는데 그 부딪힘이 사라져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받아야 생불이 되어 불생불멸의 용화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 법당이 용화세계요.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은 살아서 생불이 됩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륵 부처님의 세계를 느껴보세요. 살아서 생불이 되어야 죽어서 용화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